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쪽 방이 준비가 좀 되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앉으시고 리듬에다가 이번에는 까치발로 세워서 까치발은 수시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하나 둘 허리를 이제 잘 오므로 조금씩 뒤틀기 시작하고 자 이제 점점 몸이 좀 더워지죠? 뛰지 마시고 그냥 뛰지 마시고 저쪽 할면서 굉장히 잘 나오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양쪽 팔 하나 둘 하나 둘 자 팔 끌어 올리시고 자, 주먹을 가볍게 주시면 손을 좀 올리셔야죠? 예. 올리셨죠?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자, 요거는 치매 예방 율동 체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동작이 나갈 거냐면은, 주먹, 가위, 보, 짝! 짝 하는데, 요 가운데 손 바닥 박수로 짝 하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 가위 시작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자 이렇게 동작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반복을 할 때는 처음에는 한 박자로 하나 둘 셋 넷 했다면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더 빨라지겠죠. 자 박자가 반 박자씩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할 건데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허리 손허리 아 자 뒤꿈치 들으시고 확실하게 하나 둘 자 가볍게 주먹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주먹, 가위, 보, 짝, 좋아요, 짝,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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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팔, 까치발, 하나, 둘, 자,
같이 들어 올리시고 내리시면서 자, 자, 자. 하나, 둘. 자, 다시 반복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주먹,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하나, 둘, 셋, 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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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알겠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자. 자, 다리는 들었다 놨다 뒤꿈치. 박수로. 이번에는 이제 힙에다가 꽉 힘을 주시고 올리면서 힙을 쫙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힙에다가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머무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힙 조이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힙을 조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만 한 번. 자, 미안하지만 양쪽 손을 힙에다 대시고 본인께서 자, 체크하시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힙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할 겁니다. 자, 준비. 지 하나 하면 쫙 조이시고, 둘, 하나, 둘, 요렇게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힙을 조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힙 요 뒤에다가 자 포켓 여기 뒤 포켓 있는 쪽에 손을 얹으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리를 올리지 마시고 바닥 붙인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네 번 동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넓이만 벌려서, 자,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자, 왼쪽 다리 뒤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일직선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이걸 넓게 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뒤하고 앞에 다리가 좀 이렇게 넓게 요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자 허리에 휙 주시고 자 앞에 다리 나갔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리시는 거야.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자, 발 바꿔서. 자, 발 바꿔서. 아마 하시면은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다리를 조금 더 보폭을 넓히는 게 편하구나. 자, 그래서 구부리시면서는 뒷발이 이렇게 들려지죠. 뒤꿈치가.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뒤꿈치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허리는 세워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자, 이제 오시고. 자,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지탱기는 시간, 지속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손허리, 다리를 좀 풀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시는 거는 가장 쉬운 거는 까치발 드는 게 가장 쉬워요. 근육을 키우는 까치발. 근육을 까치발 하면서는 힙도 조이게 되기 때문에 까치발이 쉽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이런 방법을. 자,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그쵸? 자, 오른쪽 발 앞으로. 자, 그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정면 보시고. 자, 쭉. 여기는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여기 허리에다가 힘을 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민다. 자, 되도록이면 일자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본다. 앞뒤가 이렇게. 너무 밀지 말고. 이렇게. 자, 준비. 이 상태에서도 지금 중심 잡기가 흔들흔들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천천히. 다시. 하나, 둘. 잘하셨어요. 또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자, 다시 발 모으시고 다시 어깨만 조금 벌린다. 그 다음에 발을 앞으로, 왼발을 내민다. 자, 일직선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본다. 그거죠? 자, 준비.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허리 펴시고, 등허리 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앞에 나와 있는 발이 들리거나 움직이면 안 돼. 얘는 밑바닥하고 촥 하고 딱 풀로 붙여놔야 돼. 다시 한번. 자, 발 모으시고. 다시 오른발 왼발 손으로 네 번씩 갑니다. 자,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자, 맞춰보시고. 이제 아까보다 나을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맞춰보시고. 손허리로 중심을 잡는다.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네 번 동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 발은, 앞발은 딱 붙여야 돼요, 바닥에. 아이고, 애쓰셨어요. 자, 발 뒤로 놓고 다시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왼발 앞으로. 자, 일직선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일직선으로 자꾸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일직선으로 되도록이면 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냥 우리는 처음이니까 살짝 이렇게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하나, 머물러 봅시다. 머물러 봅시다. 둘. 자, 제자리. 어이구. 자, 이제 발 풀어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다리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발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손을 이제
우리 여기 허리를 지탱하느라 같이 힘들었으니까 손도 풀어줘야지. 자, 준비 걸으시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자, 아까 손오리. 자, 까치발로. 하나, 둘. 까치발 확실하게. 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어, 하나, 둘, 하, 둘, 하, 둘, 셋, 자, 자, 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로, 어, 자, 하, 좋아요, 날개짓 다시, 자, 둘, 자, 팔 뒤꿈치로. 들었다 놨다. 아, 자, 이것도 팍팍팍. 저, 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먹,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한 번 더. 주먹, 가위, 보. 이번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집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다섯, 여섯. 주먹,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자. 주먹, 가위, 보. 한 번 더. 주먹, 가위, 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뒤꿈치 들으시면서. 자, 걸을까요? 자, 오늘도 나는 걷는다. 건강을 위해서. 자, 하나, 둘. 자, 오른발, 오른발을 하나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자, 이런 거예요. 자, 자연히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다리는 굽었다 펴게 돼 있어요. 자, 준비 시작.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자, 다 비켜 하는데 다 비켜, 다 비켜. 그래가지고 다 비켜를 갖다가 내가 앞에 대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 비켜. 자, 다시 한번. 에이. 자, 무릎도 굽으시고 쭉.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자, 발 바꿀 거예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나가면서 다 비켜 외치실 거예요. 자, 시작.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자, 무릎 굽히 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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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다 비켜 했잖아요. 자, 이번에 못 비켜, 못 비켜 할 거예요. 자, 뒤로 가면서 팔은 뒤로 갈 거예요. 자, 준비 시. 오른발부터 시. 자, 뭐라고 구호는? 못 비켜야. 자, 준비 시작. 못 비켜, 못 비켜, 못 비켜, 못 비켜. 못 비킨다니까 어때? 그냥 알았어, 만대로 해. 그러죠?
자,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왼쪽 발이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뒤로 가면서 손은 뒤로 젖히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못 비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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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자, 잘하셨어요. 여기에 뒤쪽으로 젖히시면서는 이쪽 이 부분이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뒤로 한번 젖혀봅시다. 그냥 제자리에서 발은 놔두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손을 날개짓을 이렇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기는 보통 이렇게 차는데 우리는 거꾸로 제기 찰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운동입니다. 둘.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 안쪽 근육 여기가 당겨지거든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이번에는 약간 귀엽게 시작. 하나, 둘. 자, 내 발끝이 보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발 뒤꿈치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자, 다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좀 빨랐죠? 하나, 닐, 리리, 야, 닐, 리리. 예.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 다리를 갖고 쳐버리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어떤 분은 뒤로 또 차시는 분인데,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그쵸. 다시 이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힘들면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우리의 허리와 중심을 잡아주는 자, 손허리가 제일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내리야 내리리 내리리 맘보
일곱, 여덟. 자, 발 바꿔서. 자, 많이 많이 쭉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면서 운동 효과도 더 좋아요. 자, 여기 구부리지 않기, 쭉 피기, 종아리 딱 힘 가기. 자, 준비. 시, 그대로 머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보시고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네. 이거는 격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근육을 지금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면 보고. 자, 여러분들은 측면을 보세요. 자, 벽 쪽을 보세요. 저는 이제 반대로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리, 왼발 앞으로. 대신에 이번에는 좀 신경 쓸 거는 왼발과 오른발이 좀 일직선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건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쭉 피는 거니까. 자, 무릎 굽히지 마세요. 자, 무릎이 올라오신 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 무릎이 올라왔나. 그럼 야, 들어가. 그러고 쫙 펴주세요. 자, 그대로 머물게요. 자, 등허리 펴시고. 등허리 펴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원위치. 발 바꿔서. 자, 벽은 그냥 보세요. 벽으로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벽을, 변화를 갖는다, 그냥. 자, 준비. 자, 여기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굽히지 마세요. 다 펴. 허리도 펴시고. 이마에 주름도 펴시고. 마음에 주름도 펴시고. 자, 근육도 풉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웃으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또 스트레칭. 이번에는 얼굴에 근육을 풀면서 할 거예요. 웃으실 거예요. 자, 입은 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거예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이, 내셔도 괜찮은데, 이 하면서 웃으시는 거야. 자, 준비. 자, 무릎 굽히시면 안 되고요. 자, 준비. 다 펴. 쭉 펴. 시작. 이 하고 웃으시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만 더 발 바꿔서. 자, 이번에는 아 하시면서 입을 아 모양으로 바꾸시고. 자, 다리, 무릎. 이번에는 다 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아 하시면서 시작.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원위치. 자, 요런 스트레칭도 댁에서 미끄럼 방지 좀 깔아놓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서서. 왜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서서 할 때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좋아.
어.